안녕하세요. 오늘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한 5분, 3분은 더 오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 지난주에는 고려청자 얘기를 했어요. 그 고려청자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고려청자의 전성기 시점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여기 그림이 또 하나 걸렸네? 어제 저번 주에 못 본 것 같은데. 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글씨도 바뀌고. 아. 여기 사진도 바뀌고. 어허. 중강 스님 그림이네요? 네. 그건 전명자 선생님. 아, 그래요? 전명자. 그래서 제가 마치 세잔 정문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어 쳤는데. 예, 그래서 다시 강연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그게 그 때마침 고려의 전성기와 겹쳐져 있을 때 그런 고려 청자의 최고 전성기가 맞이됐다는 사실 이런 미루어 볼 때 국가가 전성기를 유지하는 자부심이 있을 때 그 자부심에 걸맞는 도자기도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했던 이 고려 시대도 약간 조금씩 꺾이긴 하는데 여전히 자부심을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이제 상감청자가 나오고 또 이런 상감청자가 비단 이 고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뭐 여러 국가로도 이 도자기가 수출까지는 아닌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 용천여라는 청자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는 청자가 등장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 시간은 고려 청자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은 고려 상감 청자와 중국 용천요 해가지고 한국의 이 한반도의 상감 청자, 중국의 용천요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예. 그 이번에도 책은 요 책 도자기로 보는 세계사 요 책을 바탕으로 이 강연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 혹시 아직까지 안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예예.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요 책을 바탕으로 이번 강연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혹시 이 도자기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직접 어디서 보셨어요? 예? 박물관 무슨 박물관? 성북동. 간송미술관.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는 고려 청자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죠. 간송 전영필 선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도자기를 수집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아주 유명한 상감 청자 중에 거의 1등품으로 알려져 있는 상감 청자죠. 이 상감 청자보다 크기는 작은데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는 게 리움에도 한 점 있고 호림박물관에도 한 점 있습니다. 여기 한 점씩 있는데 요거보다 크기는 좀 작고 뭐 여기 이 모양도 꽃 모양으로 좀 다르긴 한데 그런 형태의 이 상감청자들도 있다. 나중에 한번 리움이나 호림박물관에 전시를 하면은 가서 보시면 리움은 언제나 전시를 하는데 호림박물관은 이런 형태의 매병 형태의 그 상감청자를 잘 전시를 안 하더라고요. 한 번씩 자기네 귀중한 보물들 다 꺼내는 전시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나올 때 가서 보시면 오 굉장히 예쁘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여튼 이거는 크기도 크고 안에 있는 장식도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나서 공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청자 상감보란 국한문 참회 모양병 이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여기 민무늬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여기에는 상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도자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도자기 이런 상감청자를 특히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고려청자 순청자나 아니면 은각으로 그려진 청자만 하더라도 그 청자 자체가 우리만의 독특한 맛이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국에 있는 여러 청자들 고고열 모델로 삼아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민청화나 아니면 상감 이런 민청화나 음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순청원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음각으로 그려진 음각 청자들이 아름답긴 하지만
기본 형태로 볼 때는 중국에서 유행하던 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려해서 만들었다. 그런 인식이 좀 있는 반면에 이 상감창자 이 부분으로 가면은 이런 도자기 중국에는 있을까요? 중국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상감으로 넣어서 아마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아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이 청자는 독창성, 즉 고려만의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 해서 이 국사교과서 같은 데서도 아 이거가 바로 우리 고려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는 개성적인 도자기다 해서 부각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런 편이 있다. 또 독창성이 있으면서도 완성도도 높다. 즉 이런 기형 자체의 완성도도 있고 여기에 여러 문양을 넣는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도자기 상감창자를 특히 이 부각을 시키는 편이죠. 왜? 우리 독창성이 있는 고려청자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청자도 마찬가지로 상감청자, 모라문, 표지음악, 표전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상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표지음악.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도자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형 자체가 그 기형 자체는 기존의 그 기형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다양한 흙과 재료를 썼고 공력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공예품 세계에서 볼 때는 그 공예가들이 시간을 투입해서 많은 시간이 투입한 노력이 들어갈수록 더 가치 높은 물건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청자들보다 순청자보다 은각으로 만든 그런 청자들보다 이런 상감청자가 고려에서는 좀 더 대접을 받았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배들이 이제 침몰한 배들 중에 고려청자들이 이제 출토된 것들을 발견하니까 상감청자 중에 이렇게 큰 것들은 몇 점 없어요. 대부분 음각이나 순청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청자는 당시에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물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청자에 대한 기술도 사실 상감청자에 대한 그것도 완전히 고려 거다 하기엔 좀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이 요나라에서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서 상감청자 형태를 제작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감청자 요나라에서 만든 상감청자 옛날에 어떤 도록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도록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 사진을 못 넣습니다만은 상감청자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상감청자를 요나라에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더 강력한 더 화려한 상감청자를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서궁의 선화 봉사 고려 도경이라고 이 북송의 사신으로 왔던 서궁이 딱 고려 도경 이거 아시죠? 고려 도경 그거 하는데 요 내용 중에 있어요. 고려에 항복한 거란 포로 수만 명 가운데 10명 중 한 명은 기술자인데 그 가운데 기술이 정교한 자를 뽑아 고려에 머물겠다. 이들로 인해 고려의 그릇과 옷제조 기술이 더욱 정교하게 되었다. 이 보면은 고려와 요나라가 전쟁을 할 때 포로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 포로 중에 기술자들은 따로 또 뽑아요. 따로 뽑아가지고 걔들은 또 기술자의 그 일을 넣어가지고 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전쟁의 어떤 이익으로 할 수 있겠죠. 고대 중세에는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커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먹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익 중 하나가 뭐냐? 인구 증가가 있답니다. 인구 증가. 인구를. 근데 수십만 대군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런 거란 포로들이 대거 이 고려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려에서 이렇게 정교한 기술자들은 다 뽑아가지고 자기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쓴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자들이 어떻게 거란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고려에 이렇게 유입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 사람이 되면서 서서히 일본 내 도자기 기술을 전달해 준 거라 비슷한 효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통해서 거란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상감청자의 기술력도 일부 도입된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 인구가 고려로 유입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란이 세운 이 요나라가 한때는 이렇게 강대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란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 있던 발해를 멸망시키고 업그레이드죠. 발해 멸망시키므로 완전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다 장악했어요. 이 위에 있는 그 당시 몽골 뭐 그 집단부터 여기에 있는 여진 집단까지 다 장악을 하는 엄청 큰 국가를 만들었고 뭐 반면에
그 여진과 몽골이나 여러 유목민들을 또 열심히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괴롭히면서, 크지 못하게 괴롭히면서 자기네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이 연운 16주를 바탕으로 실력을 키워서, 이 연운 16주 크기가 거의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규모, 꽤 큽니다. 북경 주변으로 하는 평야 지역인데, 여기가 문화적으로도 우수하고, 북방 유목민과 밑으로 있는 한족과의 교류를 할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 본거지를 세워놓고, 이제 송나라와 전쟁을 통해, 송나라부터 세패라는 명목으로 많은 그것들 뜯어오죠. 물건들 막 뜯어와요. 뭐 여기 뭐 은이다, 비단이다 이런 것들을 북송들이 바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나라가 강성한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강성했던 요 나라가 고려를 침공하다가 강감찬에 의해서 10만 대군이 전멸당하면서 이제 한물 꺾이고, 이세 나라가 서로 그렇게 크게 침범 안 하고 120년간 평화적인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제 고려 천자가 발달했는데, 그렇게 걸어내 세운 요 나라가,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요 나라 뭐 해봤자 문화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겠어, 유목민이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만, 아, 뭐 유목민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데 요 나라 쪽에 무덤이나 이런 데에 벽화들이 있어요. 벽화. 그런 벽화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게 요 나라 사람들입니다. 요 나라 사람들. 변발을 한 요나라 사람들도 있고, 한족 출신인데 요나라에서 활동하는 요나라인도 있어요. 마치 청나라 시대 때 보면, 청나라는 다 변발을 시켜버리긴 했지만, 변발을 한 청나라 귀족들이 있고, 그게 뭐, 한기군이야 들어보죠. 팔기군 중에 여진 팔기군도 있고, 몽골 팔기군도 있고, 한족 팔기군도 있는데, 그러면 한족 팔기군처럼 한인인데도 저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여기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나라 사람들 복장이나 그릇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차를 끌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은 결코 문화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말 타고 막 달리면서 왜 이래 하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거. 그 집단에서는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상당 수준의 문화 수준을 즐기는 집단으로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 그릇이나 또는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북송, 송나라보다 좀 못했다는 거지, 야들도 요만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과 문물 수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물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그 기술자들을 뽑아와도 고려에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기술자들을 뽑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저기 북쪽에 있는 여진 뭐야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니까 우리 고려보다 수준이 떨어지겠거니 하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만만치 않는 문화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여진이, 아 여진이 아니라 요 나라가,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에서도 이 요삼체 그 다음에 요런 그릇들, 그 자기네들이 유목에 쓰는 그런 그릇들을 바탕으로 이 가죽으로 만든 그런 그릇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도자기를 꾸민 거예요. 이 요나라 쪽에 있는 백자들, 청자도 제작했다는데 이런 백자들, 이런 식으로 요나라에서도 이 자기 국내 도자기를, 이 도자기의 자기 수준은, 저쪽은 자기 수준이니까 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도 하고 또 주변 국가에 보내기도 하고 이랬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이 요삼체 같은 경우에는 당삼체 후손이라고 할 만큼 그거 하죠. 요삼체가 당삼체 정도는 아닌데 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데 나오면 요삼체도 가격이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은데 꽤 가격이 괜찮아요. 왜? 이 요삼체도 이 나름 미감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쳐주니까. 이런 도자기들도 가끔씩 뉴욕이나 런던 경매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요 나라도 이렇게 도자기 문화가 충실하게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이 진국공주라는 사람의 묘가 발견됐어요. 이게 요 나라 5대 황제 경종의 손녀이자 그녀의 남편인 부마 소소구라는 양반과 같이 이렇게 합장된 묘라는데, 이게 합장된 묘입니다. 묘. 합장된 묘예요. 근데 여기에 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예요. 금이. 우리 황남대청에 금 나온 거 아시죠? 금관 쓰고 금으로 그거. 여기 금으로 이렇게 금 가면을 쓰고 금으로 막 만든 거. 그래서 당시 요 나라가 엄청 강세했구나. 금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무덤에 공주의 무덤에 이렇게 금을 막 활용해서 집어넣을 정도의 강성함이 있었구나.
실제로 요 나라 시절에 만든 이런 금은기 이런 것들이 경매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게 거의 비싸다는 거. 아마 국립중앙박물관 가도 요 나라 때 만든 물건들이 금으로 이렇게 만든 합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려 거보다 정교해요. 더. 금속으로 만든 그 금이나 이런 걸로 꾸민 것들은 고려 때 거보다 더 정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 만드는 시인 거였는데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굴에 마스크, 이거는 머리에 쓰는 모자, 이거는 신발인데 금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한 겁니다. 금은으로 장식한 거예요. 이런 식의 실력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부적인 장식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 느끼시죠? 이런 것들이 다 상감 기술과 연결되는 거예요. 금 같은 거를 삽입한 거거든. 금, 은 같은 금속을 이런 가죽이나 아니면 금동 같은 관에다가 삽입을 해서 집어넣는 기술이에요. 금이 은입해가지고 삽입하는 거죠. 요게 어찌 보면은 뭐랑 연결되죠? 그지. 그 청동기나 이런 거에다가 금, 은을 삽입하는 기술이 나중에 상감청자의 청자 기반에다가 검은 흙, 은, 아니면 흰 흙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삽입하는 기술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금, 은을 삽입하고 결합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 요나라가 갖추고 있었다는 거. 갖추고 있었고, 이런 디자인이 도자기의 제작 응용하는 수법에도 응용이 되는 거죠. 응용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요 무덤을 통해서도 요 나라가 당시에 상당히 부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로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진국공주묘에서 출토된 월주입니다. 월주. 은각으로 이렇게 그려진, 월주. 이게 나비인지, 나방인지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월주인데, 월주는 워낙 유명한 요니, 그거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월주요. 물론 북성시대 때 가면 점차 다른 요들이 힘이 세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 힘이 남아있을 때 그 도자기들이 이제 저 수출은 아니고 뭐 이동을 하는 과정에 수출도 했겠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요나라 공주 무덤에서도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던 그릇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약간 백자 형태인데 완전 땡땡한 백자는 아니고 도기에서 약간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백자입니다. 백자 형태의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를 긁었어. 긁어서 검은 흙을 바르거나 아니면 철화로 색을 칠했어요. 이 기법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상감청자의 형태나 유사하다. 근데 요 나라에서 요런 저자기를 11세기 후반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이 많이 출토가 돼요, 또. 그래서, 아, 요 나라에서 요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었구나. 분청사기랑? 네. 분청사기는 나중에, 분청사기는 독립 이후에 우리 이 한반도에서 지은 이름이 이제 분청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당시에 조선인들은 이 분청사기를 청자가 쭉 이어오는 하나의 형태로 인식을 했나 봐요. 근데 청자가 퇴화가 돼가지고 분청사기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요 도자기는 분청사기라는 건 괴를 좀 달리하는 요 나라만의 도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나라 시절에 제작된 요런 식의 상감청자의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요 나라 시대의 도자기. 부장품으로 많이 쓰였던 도자기다.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분청사기는 사실상 청자 후손이에요. 청자의 후손. 근데 청자가 많이 힘이 빠지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빠진, 미감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다시 부활하듯이 만들어진 게 상감청자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상감청자라는 그 족보상은 거의 연결이 별로 없다. 디자인적으로 유사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요런 디자인이 우리 고려청자 상감 청자랑 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봤듯이 서궁이 얘기했던 요 거란의 기술자 수만 명 가운데 10명 중 1명 여러분 수만 명 중에 10명 중 1명이면 10명 중 1명이면 만 명이면 몇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3만 명이면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술자들이 고려로 포섭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자 중에는 분명히 이런 은입을 만드는 기술자들,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술자들이 동원이 돼서 이런 식의 요 나라와 고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여러 인물들, 사람들, 요 나라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고려로 와서 기술자로 활동하는 그거와 이 상감청자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기와 약간 겹친다. 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예를 볼 때 요런 사람들이 요런 기술자를 이미 요 나라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런 기술자들이 혹시나 했던 가정을 한번 해서 따라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흑첼러는 도자기도 요 나라에서 제작을 했다. 그리고 요 나라에서 금음 입사를 해서 요게 요 나라 거고요. 여기에 고려 겁니다. 고려 거. 그래서 금은을 입사하는 기술들. 그것도 여기 보면 요 나라가 굉장히 화려하고 두껍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국립중앙박물관 중국관실 가면은 중국전시실 가면은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요 나라가 이 정도야? 이런 아마 눈치가 있을 건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요 나라 무덤 같은 거 발굴해서 하는 그 전시품이 많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요런 작품들도 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주로 있는 것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려 거랑 비교해도 떨어진다고 볼 수 없죠. 상당한 기술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아마 당시 기술자들이 고려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본에서 백자 만드는 과정에 조선 도공들이 끌려간 그 조선 도공들이 고생을 하면서 발전을 시킨 과정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고려 청자나 상감 기술을 개발하고 또는 금입사를 이렇게 하는 기술력 안에서도 서로의 기술자 교류는 존재했었다. 물론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본다면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서울로 조금 걸어가 보면 외국인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중에 아예 한국에서 들어서 살겠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 대 넘어가면 거의 그거 돼버리는 거야. 구별 안 되는 그게 되는 거야. 이런 시절이 고려시대는 특히 주변 국가에서 이런 식의 포로로 잡힌 사람도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귀화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변에서 귀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귀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고려인으로서 나중에 살게 되면서 이런 정체성이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다민족 이런 국가 형태의 어떤 시스템도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물론 한민족이란 요 집단이 제일 수는 많았겠지만 외부에서 꾸준히 인구 유입이 있었고 그런 형태는 조선 중기까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날 때까지 존재했다는 거.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인들 있죠. 일본인 중에 약 2만 명 가까이가 조선에 귀화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뭐 조선왕조 실록에 뭐 약 2만 명이라는 말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약 2만 명 가까이가 싸우다 말고 조선으로 그냥 조선인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그 나중에 여진족들도 꾸준히 그 계속 귀화를 했잖아요. 조선 시대 때. 귀화를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명청 교체가 되니까 중국인들이 귀화를 해서 들어옵니다. 청나라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한반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조선 요 시기 딱 끝난 뒤부터 한 200년 가까이는 외부 귀화인이 거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죠. 근데 조선 전기만 해도 귀화인이 굉장히 많았고 조선 중기까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직후까지도 귀화인은 존재했었다. 상당히 많은 귀화인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안 배우다 보니까 그냥 한민족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 한민족도 그렇게 귀화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국가였다. 그래서 근래 침 같은 걸 딱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돌리니까 내 피에 뭐 몇십 프로는 한국인인데 몇십 프로는 일본이 섞여 있고 몇십 프로는 몇 배는 중국이나 몽골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 한국이 독립 이후에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들. 여기가 일본인 줄 알고 태어난 사람들. 그 중에 또 일본 안 건너간 사람들도 많았었대요. 다들 그냥 한국말로 잘 오고 하니까 한국에 그냥 눌러서 한국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한국인들 안에서 이 땅이 좋다가 넘어오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존재했다. 그래서 이런 존재하는 인간들이 거란 요 나라에서도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요. 시끼리도 전쟁하는 거 아시죠? 경기도 내 시끼리도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 인구 빼오기 전쟁. 너가 인구 더 많이 살아? 내가 더 인구 끌어와야겠다.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만 비단 우리만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인구 싸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를 끌어오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 독일이란 나라, 뭐 이런 나라도 외부에 있는 인구를 끌어오려고 막 싸우고, 물론 요즘에는 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구를 끌어오고 싸우는 문화는 요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거죠. 전쟁에서 포로를 하오든 귀한 사람을 받아주는 간에 일정한 인구를 늘려서 인구수를 증가시켜서 자국의 국력을 발달시키는 것. 실제로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급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임진왜란 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포로들이 끌려가서 그게 활력소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청나라가 엄청나게 그거 돼가지고 결국에 중국의 명나라를 잡아먹은 이유도 뭐요? 조선이 그거 하면서 조선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그 숫자가 지원이 됐다는 말도 있잖아. 그만큼 인구 유입이란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이 되거나 강대국이 되면 외부 인구를 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발전하기 힘들다. 왜? 강대국일수록 그렇게 외부에서 끌어오는 인구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기술도 발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구를 끌고 올 때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더 뛰어난 인구들을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활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고려시대 때 이렇게 강력한 기반을 통해서 다양한 종족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로서 고려가 존재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요 기법들, 저 아까 전에 은으로 삽입한 요게 이렇게 요 형태로도 나오고 낮은 칠기 형태로. 낮은 칠기 아시죠? 고려 낮은 칠기 엄청 가격 비싸게 해가지고 뭐 일본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사와서 우리나라 그거 해가지고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 몇 개 가지고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요 기법 형태로 흙으로 하니까 이렇게 뭐야 상감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기술도 상감청자라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늘청자가 아니라 당시 공예품 중에 이렇게 뭔가를 넣고 이입시키고 서로 다른 금속을 이렇게 붙이고 아니면은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붙이는 낮은 칠기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면 흙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워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감청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감청자의 제작하는 과정도 보면은 당시 고려가 굉장히 부강하고 실력 있고 문화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도전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유가 국가가 여유가 없으면 실력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 그래서 고려도 보면은 고려 초 중반까지는 굉장히 나라적으로 볼 때 다른 동시대 어떤 국가와의 비교를 해서도 상당한 실력을 갖춘 나라로서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는 또 어떻게 하냐? 이 퇴하초화문이라 해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흙을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묽게 이렇게 그걸 다른 색의 그 흙을 묽게 해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칠하듯이 붙여가지고 맨 처음에 구워봤어요. 그게 요겁니다. 퇴하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린 거. 여기도 그린 흔적이 좀 나죠. 그린 흔적이 나죠. 즉 검은 흙이나 흰 흙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해가지고 그림을 딱 그리고 구워본 거예요. 구우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오지. 도전하다 보니까 옛날 도전기보다 훨씬 화려하고 예뻐졌는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야. 요 느낌에서 그러면 요거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약간 옅으니까 잘 긁어지고 부서지니까 이걸 더 깊게 파서 흙을 제대로 넣어보자. 요 개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감청자가 더 세지는 거죠. 이건 12세기에 등장한 퇴화문 흙토. 퇴화문은 흙토와 백토를 물에 개서 먹으로 그림을 그리듯 문양을 그린 후 유약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그런 형태로 보면 돼요. 먹을 그리듯이 흙을 약간 이렇게 개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이 단계가 하나의 상감청자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더 정렬되어 있는 그림들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거는 회화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회화적인 그림들. 회화적인 어떤 자연스럽고 뭔가 개성적인 느낌은 강하긴 한데 사람들이 그릇을 쓰다 보면은 확실히 그런 점이 있어요. 뭔가 뭐 회화적이고 개성적인 것도 좋은데 그릇은 안정적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집에서 쓰는 부엌에서 쓰는 그릇 중에 막 그려져 있는 그림보다는 안정적인 패턴화되어 있는 장식이 있는 그림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는 그릇을 쓸 때는 그런 그릇들이 안정감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비단 요것뿐만 아니라 청화백자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 화려하게 붓의 느낌이 날 정도로 그림 그리듯이 막 표현되는 게 청화백자가 발전하면은 장식 형태의 패턴화 그림으로 바뀝니다. 패턴화되는 그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자가 느낄 때도 안전한 느낌을 들 수 있는 패턴화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릇들도 대부분이 예술가가 그린 그릇들 제외하면은 패턴화된 그림이 장식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려 청자도 이런 단계를 이렇게 회화적인 장식을 보여주다가 이제 그거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고려 청자 내에서도 이 수많은 배가 침몰한 서해안에서 이제 출토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이 배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가는 과정인데 요렇게 가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배, 그 파도가 아주 심하게 막 미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배가 막 침몰하나 봐요. 침몰. 배가 침몰하고 또 침몰하다 보니까 여기 운하를 뚫거나 여기 운하를 뚫거나 여기다 운하를 뚫거나 이런 일을 벌여봐요. 근데 운하 대부분이 실패라는데 요 운하는 결국에 인조 시절에 뚫립니다. 그래서 인조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국가적으로 그 했지만 요거 뚫린 것 때문에 약간 위신을 세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배가 요렇게 옮겨가 옛날에는 요렇게 가면서 많은 문제들 근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배들이 출토가 되죠. 자, 태안선이다 마도일선이다 여기가 고려선부터 고려의 배부터 조선의 배까지 이 조공선들이 이렇게 가라앉은 흔적들이라 할 수 있죠. 신라배도 발견되기도 했어요. 통일신라 때 배도 발견되기도 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딴 지역인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다, 수로를 이용한 이동의 어떤 루트 근데 이 루트에서도 뭐가 발견됐다? 고려 청자가 존재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수로라는 게 진짜 중요했어요. 왜?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로 운반하는 게 가장 많은 질 물건을 많이 싣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내분의 그 수로를 뚫다가 보니까 대운하까지 뚫어버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우리 조선이나 고려나 통일신라 때도 좋은 선을 이용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물론 연안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옮겼죠. 그렇게 옮긴 이유는 바로 바다, 수로 그것이 짐을 옮길 때 굉장히 뭐 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을 높은 과정에서 하는 배들이 가라앉은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서해안 안에 바다 안에는 보물선이 가득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주 못지않다는 말을 해요. 경주도 파면은 뭐가 유적이 나온다듯이 여기도 팔다 보면은 유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 끊임없이 유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로 이제 박물관 만든 데가 어디죠? 시장 그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안반도에도 그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이제 인천에도 하나 만들어진대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일 거야. 인천에도. 그렇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제 움직였던 좋은 선들의 흔적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배. 1131년 강진 도자기 만든 곳이죠. 개성으로, 수도가 개성이죠. 글로 옮겨가는 배 형태를 근래에 이거 꺼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복원한 배입니다. 이게 복원한 배. 복원한 배에서 배를 한번 띄워본 거예요. 아, 이 배가 이런 식으로 띄워보고. 근데 여기서 발견된 고려 청자가 이렇게 쌓여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고려 청자를 제작을 해서 수도로 보내면 수도에서는 이 도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소비를 하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다만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이 도자기를 아무 누구나 쓸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계급이 좀 되는 양반들이 쓴 거고 그 밑에는 녹청자 같은 조금 계급이 떨어지는 걸 썼겠죠. 근데 이렇게 그릇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이 태안 쪽에 그 박물관을 가시면 요거를 그대로 꺼내가지고 박물관을 전시를 딱 해놨어요. 배도 전시를 해놨는데 이게 요즘에 요런 고려청자 요 접시 하나당 얼마인지 아시죠?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3, 4, 8, 12, 16. 한 줄 쫙 하면은 이게 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짜리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막 바다에 그 고민을 그 하는 사람 중에 뭐 그 뭐야 해수 그걸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건져 올려야 되는 노력도 했다는 말도 있다는 게 이게 다 이게 돈덩어리거든 돈덩어리 요즘에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바다에 그만큼 배에 실어가지고 운반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고려 청자가 단순한 장식용을 넘어서 실용적인 그릇으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봅니다. 이겁니다. 태안반도에서 발견된 그릇들. 다 이렇게. 이게 불교 의식에 쓰던 그런 그릇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런 그릇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단순히 무덤에서 출토된 거면 산화작용이 생겨가지고 요 정도 예쁘지 않아요. 근데 바다에 진흙에 이 뭐야 공기를 딱 막아놨거든? 막아놓은 상태에서 딱 끄집어내니까 이게 뭐야? 새 것처럼 바삭바삭한 거예요. 바삭바삭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은각으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바삭바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바다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뭐 수영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15m까지 바다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거 캐가지고 그거 하면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두 장 훔쳐가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 바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안에서 이런 걸 전시를 가끔씩 해요. 이것도 태안에서 한번 전시를 했습니다. 바리구라 해가지고 뭐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청자들이 바다에 존재한다는 것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같은 배에서 나온 이 태암은 두꺼비. 그래서 이 태암은 두꺼비 모양의 이런 벼루도 이렇게 발견됐어요. 이를 통해서 이것도 한 12세기에서 왔다 갔다 시점에 출토된 그런 게 아닐까 이거 추정이 좀 가능하겠죠. 이런 기물을 통해서. 그렇게 12세기가 되면은 이 배들에서 요런 배에서도 이렇게 태암은 배도 태암은으로 만든 요런 것도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상감창 윈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시기가 됩니다. 이 향로는 아마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 거의 없겠죠. 혹시 이 청자 본 적 없는 분 계세요? 한국인인데. 간첩이면 가능할까? 북한에서 잘 모르겠어요. 북한도 뭐 박물관이 있다는데 뭐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박물관 시스템은 지금 평양에 무슨 박물관이 있고 곳곳 지역에 박물관을 만들어놨대요. 근데 북한 분들이랑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박물관을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그 도자기나 유물들이 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원래 그 고려대학교 인수했던 인촌 김성수 그분이 갖고 있었던 도자기의 한 60-70%가 고미술의 60-70%가 평양 쪽에 있었대요. 자기 별장에. 그게 북한이 딱 가져가면서 전부 북한으로 압수됐다 하더라고. 아마 그것들이 북한 평양에 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한국인이면 이 도자기는 모르는 분이 없다. 근데 여기 보면 하얀색 흙 보이세요? 이게 뭘까? 이게 상감. 상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감은 이런 식으로 약간 디자인적이고 예쁜데 포인트를 찍는 부분에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했고 여기도 이렇게 상감으로 약간 그림을 그렸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상감을 그린 거예요. 이거 상감. 이거 미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여러분 근데 미국 박물관 가보시면은 보스턴 박물관 혹시 가본 분이 계세요? 보스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시카고 볼티모어 아무데도 안 가보셨어? 왜 뭐 안 가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박물관 한번 대보면 유럽이잖아 유럽이니까 그런데 유럽은 한국 물건이 없습니다. 대형 박물관이든 뭐 그런 데 가면 한국 물건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유럽에 있는 그 유명했다는 그 영국이나 프랑스도 한국을 식민지로 삼거나 한국을 통제력으로 삼은 적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반환권을 갖고 여기에 공사를 세워놓고 뭘 하고 이런 적은 있었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 중에 일본. 그래서 보니까 일본이 한국 유물들을 많이 가져갔죠. 많이 가져가서 일본 내에도 지금도 외부로 옮겨간 한국 유물 중에 한 50-60%는 일본에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이 잔뜩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당시에는 선진국,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국가 세계에서는 랭킹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수집한 거를 저런 나라들,
요런저런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 좀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뺏겨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한국관을 채울 수 없을 만큼밖에 안 됐는데 미국이 일본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우리나라를 장악한 나라가 어디예요? 뭐 미군정부터 시작하고 사실상 지금도 쉽진 않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한 4,500년 뒤에 한국 역사가를 집필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과연 완전 독립으로 한반도를 볼지는 잘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지금 낭낭처럼 미국이 저기 군대 평택에 한때는 서울에 위치하고 언제나 영향력을 주고 왔다 갔다 할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이 어쨌든 독립 이후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1945년부터 근래까지 계속 영향력을 줬잖아요. 특히 유물 같은 게 함부로 외국으로 유출을 안 되게 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유명무실처럼 운영이 됐기 때문에 90년대까지도 해외로 유물을 계속 유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상당수가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왜? 미국 애들이 돈이 많으니까 미국으로 운반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박물관이 은근 한국 유물 A급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스턴 박물관 가보시면 보스턴 박물관의 한국관 가보시면 깜짝 놀라셔요.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에 한국 도자기 좋은 거 많죠. 그거를 거의 능가하는 청자들이 보스턴 박물관에 가득해요.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청자들이 있어? 이런 청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 보스턴 박물관. 그 보스턴 박물관 그 외에도 한국의 통일신라 그 뭐야 불사 뭐 고려 때 만든 이 주전자 뭐 상당히 엄청난 물건들이 그게 있어요. 보스턴. 볼티모어인가? 시카고, 볼티모어 같아요, 볼티모어. 저희가 기억이 왔다 가는데, 그기에는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연세대 창립자한테 고종이 고려청자를 잔뜩 선물로 줬거든요. 연세대학교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연세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세브란스 병원 만들어서 고맙다고 이거 줬는데, 그게 또 전시가 돼서. 왜 그 사람이 그대로 가서 미국에 기증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청자들이 또 어마어마한 A급, S급 청자들이 가득히 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이 은근 한국 유물 많이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우리가 가가지고 이 유물 이렇게 해가지고 적장한 그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된 게 아니라 훔치는 과정에서 옮겨간 거다라고 얘기하면 돌려주는 습성을 있습니다. 여러분 메트로폴리탄이든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가끔씩 뉴스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이 물건 작물이니까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는다 이런 기사 보셨죠? 왜냐하면 미국은 좀 그런 편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잘 안 해줘서 그렇지 미국은 자국 유물에 이런 게 있다 하면은 그거 따져보고 진짜네 하면은 돌려주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건은 우리는 이런 물건들 대부분 돈을 주고 싸구려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지금 뭐라 해서 쉽게 받아내기는 쉽진 않은데 어떤 이 과정 중에 분명히 작물인데 받아갔다 하면은 돌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런 도자기들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기미술관 못지않는 도자기들이 보스턴 박물관에도 존재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욕 가신 김에 보스턴도 한 번씩 들리시면 지금 뭐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가깝잖아요. 한국에서 치면 이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리 그 정도인데 미국 세계에서 엄청 가깝기 때문에 그 정도면 버스 타고 한 3시간 달려가가지고 보스턴 내려가지고 보스턴 박물관 구경하고 원하시는 뭐 하버드 한번 가가지고 하버드 그 앉아있는 창밑자 발만지면은 하버드 간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하버드 그 발을 만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미국 유학 가셨을 때 미국에서 유학 가시다가 저를 데리고 하버드 대학교를 놀러 가신 거예요. 하버드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버드 가셔서 발 만져버려서 발 싹 만졌대요. 근데 하버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뻥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데 이것도 상강의 기법들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12세기 어느 시점부터는 상강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대략 이렇게 넣는 형태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게 고려 의종 1159년에 죽은 문공유라는 묘지에서 출토된 거예요. 근데 요게 바로 상감 청자 중에서 기록, 정확한 기록으로서 이게 1159년 편년 자료죠. 요걸로서 상감이 나와 있는 제일 오래된 게 요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요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전 물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물건만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 아까 전 시간에 봐서 송나라 때 여요나 송나라 때 도자기에 비하면 이거 어때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송나라 때 그 닮은 형태의 어떤 향로 같은 거 보셨죠? 동물 형태인데 밑에 있는 연꽃 형태. 그런 거 저번 시간에 봤을 거예요. 뭐 여요랑 고려총자 비교해주고. 근데 이미 고려인들은 그 단계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이런 식의 니들도 못 만드는 거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만든 거죠. 고려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개성적이고 또 세계적인 미감을 보여주는 이런 도자기를 극강까지 보여줬다는 거. 송나라 못지않는 고려라는 걸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감을 똑똑똑 하면서 은입이나 청동계나 금속에 넣는 이 디자인도 이 청자 도자기에 적극 집어넣으면서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또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요 도자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청자 상감 여지문의 대접이라고 고려 명종의 릉에서도 출토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상감이 되죠. 그래서 요 시기 12세기 이제 13세기 뭐 12세기 요 후반 요쪽 이렇게 보면 이런 시기에 상감들이 드디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던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무신정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들. 무신정권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무신정권이 딱 되자마자 고려 청자에서 제작되던 이런 아름다운 디자인들을 너무나 무신들이 더 사랑하는 거야. 민청자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 요 고려의 맛, 상감이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디자인 요거에 무인들이 더 빠져게 되어서 이런 도자기들이 더 극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세기로 건너가면 상감청자의 초전성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국력 자체는 어떻게 된다? 전성기 때부터 많이 꺾이죠. 왕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왕은 허수아비인데 실제로 쇼군처럼 장군들이 통치하는데 그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교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고려가 차츰차츰 무너집니다.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에 원나라 침입 때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이제 박살이 나는 지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1200년 13세기예요. 13세기 조금 넘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침몰한 충남 태안 마도 2호선 이 마도 2호선 보시면 여기 마도 1호선, 4호선, 2호선 여기 2호선입니다. 여기 2호선, 2호선. 마도 2호선이 출토가 된 청자병 두 점이 나왔어요. 근데 청자 두 점이면 개성의 중박 이게 무신정부 때 최고 의결기구죠. 거기서 정팔품 오문부댁에 참기름과 꿀을 보낸다는 물품 꼬리표가 붙여있는 요 그릇이 이렇게 청자가 발견돼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거 한 거죠. 이거 뭐야? 은곽으로 된 청자 그리고 상감으로 된 청자가 동시대의 배에서 만들어졌네? 그래서 그동안 학자들이 은곽이니까 11세기 좀 처지고 상감이니까 12세기 뭐 이렇게 13세기 이렇게 쳤는데 그게 아니었던 얘기야. 12세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절에도 은곽도 만들고 양각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세기 이 시점에도 13세기 이 시점에도 은곽도 제작하고 상감도 제작했다는 걸 여기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청자 딱 보고 은곽이면 몇 세기고 양각이면 상감이면 몇 세기고 이렇게 나눴다는 게 잘못된 거구나. 실질적으로는 고려 시절에 은각 청자도 만들면서 상감도 만드는 이런 시점도 존재했다는 거 그렇게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발견되면서 여러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요 안에다가 참기름이나 꿀을 넣었다는 걸 볼 때 실용기구로 썼구나. 단순한 장식을 두고 이렇게 장 보는 게 아니라 꿀이나 참기름을 넣고 액체 같은 걸 넣고 활용하는 그릇이었구나. 그것도 발견. 물론 액체 중에서도 조금 레벨이 높은 액체를 좀 넣고 이렇게 사용했던 물건들이었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요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그릇의 활용도 그리고 이 그릇의 시기, 제작 시기 이런 점들이 이제 조금 구별되는 그런 점의 어떤 이슈가 된 거죠, 이게. 시간 어떻게 됐어요? 아직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할까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무신정권도 초반에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정권 교체하듯이 계속 바뀌어. 이음이 됐다가 누가 됐다가 누가 막 바뀌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왕조 국가처럼 세련되게 세습을 하는 집단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최씨 무신정권이에요.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의 4대 62년이나
세습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집단이 이렇게 최충원, 최우, 최향, 최희 요 집단들, 요게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그 비석, 이 최충원 비석이 해가지고 요 이렇게 발굴이 된 건데 일본에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최씨 일가들이 정권을 4대에 걸쳐서 왕실처럼 자기들이 세습을 하면서 유지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쇼군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어떤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당함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죠. 뭐 일본도 나중에 쇼군 시스템이 등장하긴 하지만 천황은 저기 놔두고 자기들 장군들끼리 통치하는 시대. 그런데 일본은 외부 침입이 없다 보니까 자국내 그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이 시스템이 결국에 원나라 침입으로 인해서 붕괴될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그 파괴가 되는데 최희 때 이제 파괴가 되는데 여튼 요 네 명이 통치하는 시점은 무신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통치적으로 안정화가 된 시기예요. 그리고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이 무신 중에 최고봉에 위치한 인물들, 즉 최충원, 최우, 최희 같은 인물들, 최양이나 최희 이런 인물들을 위해서 도야기들도 어떻게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자기가 상당한 레벨의 도자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 보면 이 강화도 최후 무덤에서 출토됐다는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이라는 아마 그런 설명을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아니라는 말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최후 무덤 아니다. 강화에서 출토된 건 맞는데, 일제 감정기 시절에 이 유물을 조금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이름, 최우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판 거다. 그런 말이 있기는 한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여튼, 최우 무덤에서 출토됐다고 이 도자기를 열심히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당시에 일제감정기 시절에요. 일제감정기 전이죠. 전. 이미 일제감정기 전부터 좀 한반도 조선은 좀 이렇게 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사실상 한반도를 관리하고 있는 거에 가까웠어요. 일제 감정기가 30몇 년이란 거지 사실상 50년 넘는 시절을 일본이 영향력을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당시에 개성, 강화도 완전히 그냥 폭탄 맞듯이 무덤군들을 막 파고 난리가 났거든요. 막 파가지고 청자들 다 끄집어낸다고. 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자를 크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백자를 높게 평가를 안 했어요. 왜? 자기들이 백자를 만들어서 해외, 즉 유럽에 수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백자가 이거다. 그때 백자를 취급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청자는 아니었어요. 청자는 이미 고려 청자가 일본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인기 있었다는 내용과 유물들이 있고, 또 청자가 갖고 있는 그 미감에 빠졌기 때문에 청자 가격이 무진장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막 다 청자를 뜨집어내는 거야. 무덤에서 아마 그 과정에서 강화도 어떤 무덤에서 출토는 됐나 봐요. 출토되고 최우 이름을 붙인 거죠. 왜? 최우의 이름을 붙일 만큼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요 도자기가 요 무덤 쇠꽁이인가? 뭐죠? 이렇게 구멍 이렇게 뚫는 거? 이 막대기? 왜? 무덤이 파져있나 안 파져있나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쭉쭉 하면 훅 들어가면 여기 무덤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판대요. 이렇게 쇠꽁이로 이렇게 팔 때 이게 흠집이 저기에 하나 꽂혔다 이렇게 나와있는 도자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까가지고 열심히 파가지고 일부 도자기들이 이제 조선에도 머물죠. 일본으로 건너가고 나중에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최후 무덤에서 나왔다는 설이 존재한다. 반면 이 청자 진사 연화문 주자 강화도 최향묘에서 출토된 건, 이거는 최향 무덤에서 출토됐다는 딱 그 기록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향 무덤에서 나온 게 확실하죠. 이거는 리움이 갖고 있는 유물이죠. 그리고 워싱턴 박물관에 가면은 이거랑 거의 동일한 기물이 또 존재합니다. 요 앞에 입이 좀 깨진 거. 근데 이것도 입이 깨진 건데 복원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병철 때 이렇게 복원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 입이 이렇게 깨진 거라더라고. 깨져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최향의 묘. 최향이 누구냐? 최충원, 최우, 최향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건데 이 도자기도 대단한 점은 뭐냐? 이게 진사예요. 구리. 여러분 구리는 이 말이 쉽지 높은 온도에서 휘발성에서 싹 녹아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에 구리를 장식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답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이 구리를 다 입혀가지고 진사라에서 이렇게 입혀서 탁 장식을 입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간 거죠. 아마 이 도자기 한 점을 위해서
여러 점이 아마 깨지고 부서졌을 거예요. 이 한 점의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굽다 보니까 하나 뛰쳐나온 거지. 그래서 최강, 당시 무신 정권 최강자의 무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그 그릇이다. 근데 이 고려 청자가 당시 기술력으로 볼 때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즉, 개성적인 미감 중에서도 이런 개성적인 미감을 통해 굴이 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자기 단계까지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중국 쪽의 이 도자기 관련된 그 책이나 이걸 볼 때도 동을 적극적으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붉은 색감을 한 거는 고려가 처음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내용들이. 현대 그 자존심이 엄청 센 중국 학자들도 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 물론 그 전에도 동을 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장식해서 완성도 있게 만든 거는 고려고, 여기서 아마 중국에서도 나중에 영향을 받아서 동을 적극적으로 동을 활용하지 않았거나 이런 추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만큼 이 도자기는 가치가 높습니다. 왜? 고려에서 개성적인 도자기 통해서 가장 이렇게 개성적이고 완성도 높은 도자기를 만들었다. 단순히 개성만 있으면 안 돼요. 당시 세계시장 누구나 볼 때도 아름다운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성을 갖춰야지 인정을 받는 건데, 바로 이 도자기가 그런 레벨을 갖추고 있는 도자기다.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갔다 놔도 이 도자기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찬타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레벨의 도자기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무신 정권에 주요 레벨 요 양반들에게 최고급 도자기가 옮겨갔고 그 최고급 도자기 중에 일부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최고급 도자기, 이 아름다운 시절이 곧 마감하게 됩니다. 왜? 원나라 몽골의 침입을 통해서 더 이상 무신 정권이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 최고급 도자기들이 단순히 한반도에서 활용되는 게 아닌 중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해요. 적극적으로. 그 단계는 조금 쉬다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